이렇게 바르는 제품도 있지만 사실 식이요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좋다는 검은콩, 그 밥 먹을 때마다 검은콩을 지어서 먹어보고, 그리고 또 맥주 효모를, 아 그래 가루를 하루에 한 스콥이라도 먹자 이랬었는데 한 입 먹고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맥주 효모를 먹을 약간 이런 좀 제품, 먹는 제품들 중에서 가볍게 그리고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었거든요. 맛있게 뭔가를 치료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네. 원래 입에 쓴 약이나 구독! 맥주 효모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. 그 원래 맥주 효모가 네. 왜 탈모에 좋은 거라고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건지는 알아? 아 잘 모르겠어요. 그게 독일에 이제 맥주 회사들이 많아요. 맥주 공장. 네네. 맥주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맥주 효모가 이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찌꺼기 같은 거예요. 그거를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이제 막 주워 먹는 거지. 이거 자주 계속 주워 먹다 보니까 맥주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안 빠지더라. 해서 뭐 하나 봤더니 저걸 주워 먹네? 그럼 저기에 무슨 성분이 있나 보다 해서 조사하니까 나온 게 이제 맥주 효모를 먹으면 탈모에 좋다 이렇게 된 건데, 확실히 맥주 효모 안에 이제 탈모 방지 성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. 사람들이 그 맥주 공장 다니는 것처럼 먹냐고. 안 먹는단 말이야. 그래서 뭐 제가 뭐 검색해봤거든요. 뭐 헬스 하시는 분들, 약간 몸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뭐 프로틴 빵, 뭐 프로틴 초콜릿 이런 거 많은데 맥주 효모,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먹지 말아야겠다 이랬었거든요. 근데 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맥주 효모 그냥 드시라고. 여자들은 프로페시아를 못 먹어. 여자들은 아주 안 좋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예 그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먹는 약이 없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맥주 효모를, 맥주 효모로 만든 약이 나와. 판시딜, 판토가 그러니까 약국에서 파는 네. 그게 있는데 하루에 세 알 먹는 거 네. 그게 나오는데 그거를 같이 드시라. 그럼 탈모 예방, 방지, 그러니까 머리가 막 빠지는 거에 약간 좀 멈추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근데 남자들 뭐 유전성 탈모가 네. 멈추게 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냥 갑자기 요즘 스트레스가 확 빠진다 뭐 이럴 때는 몰라도, 그래서 굳이 그것도, 근데 그냥 그런 거지. 사람 마음이 내가 탈모면 아 뭐라도 더 해보고 싶은 거야. 네. 이것도 더 해보고 이것도 더 해보고 하고 싶기 때문에 먹는 건데, 굳이 뭐 돈이 남고 이러면 돈 남으면 하고. 구독. 궁금한 게 이제 프로페시아도 알약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저도 이제 어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리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나 뭔가 좀 영양을 좀 챙겨야겠다 이런 마음에 뭐 비타민 D, 뭐 C 영양제를 좀 챙겨 먹는데 저희 막 걱정되잖아요. 이런 약 중복돼서 먹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. 그래서 막 병원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. 혹시 뭐 제가 지금 영양제 뭐 이런 거 뭐 오메가3하고 뭐 이런 거 먹고 있는데 프로페시아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 괜찮나요? 전혀 상관. 근데 아침에 먹냐 저녁에 먹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거 비타민 종류는 아침에 드시고 오메가3나 뭐 이런 것들은 저녁에 드세요. 저는 그래서 지금 비타민 좀 많은데 비타민 B랑 D랑 C랑 그리고 지금 콜라겐이랑 그리고 오메가3, 6, 9 다 먹고 프로페시아도 곧 다시 먹을 예정이고. 그거를 그럼 지금 어떻게 먹어요? 아침에, 아침, 점심, 저녁? 아니, 아침에는 비타민만 먹고 있고요. 저녁에는, 비타민이랑 그 콜라겐 먹고 있고 저녁에는 오메가3. 그리고 만약에 프로페시아가 병행할 때는 오메가3랑 프로페시아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. 그거 잘한 것 같은데. 원래 프로페시아는 사실 뭐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크게 상관없는데 네, 거의 다 저녁에 먹으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. 근데 나도 그냥 자기가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시간에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거야.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는 뭐가 효과가 더 잘 나오고 이런 것보다도 하루 걸러 하루 먹을 것 같으면 내가 저녁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.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빠서 항상 막 몇 번 까먹고 뭐 못 먹을 때가 있다.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녁에 먹는 게 낫고. 아니면 저녁에는 내가 뭐 일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잔다. 아침에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. 그럼 아침에 먹는 게 낫고. 탈모인들이 되게 좀 꾸준해야 되네요. 그냥 규칙적으로 꾸준히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나를 뭔가 어떤 틀 안에 낑겨서 거기에 딱 맞추려고 그러니까 한번 벗어나면 안 하게 되는 거. 그러니까 그냥 뭐 이틀 빼먹었어 프로페시아 먹다가 그대로 끊는 게 아니라 다음날 다시 먹으면 돼.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고. 구독. 항상 궁금한 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3년간 몇 년간 꾸준히 해서 좀 괜찮았어요. 정말 두 발도 다시 두꺼워지고 모발도 좀 두꺼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때 또 관리는 안 또 빠지니까
좀 그런 게 좀 속상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속상하냐면 처음부터 이게 각오가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속상한 거야. 이거를 네. 프로페샤를 먹기 전에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이걸 평생 해야 돼. 네. 이 생각으로 해야 돼. 그러니까, 장만자. 그냥 난 어차피 이제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구나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내가 계속 20대는 이렇게 해라 이게 얘기했던 이유가 결혼 전, 왜냐면 상황이 결혼 후랑은 그래서 일단 20대들은 딱 목표를 결혼 전까지 관리를 꾸준히 계속 하겠다